이 아들 중에 자폐아가 있다고 그랬나? 둘이 박 터져갖고 미움을 막 쓰게 되잖아? 걔 좋아져. 참말지면 어떡해. 119에 실려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남편 꼼짝 못하지 더. 제가 막 욕을 했더니 커피를 딱 뿌리더라고. 그래서 아유 땡큐 그랬어요. 너도 뿌려. 제가 남편을 선택할 때는 강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약자로 사랑받고 싶어서 선택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나보다 더 심한 약자.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막 버리고 싶고. 뭐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 자기와 남 속에 약자가 심한 사람일수록 강자도 어때? 심하게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본 거야. 강자 마음만 보고 그거 보고 강자 마음을 딱 보고 멋있다고 생각할 때는 약자 마음이 엄청 센 거야. 혜란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기에 엄청 강자지. 완전 악이야. 약자야. 근데 나는 뭐가 다른 거냐면 인정해 나를. 그 약자는 굴욕적이라고 생각 안 해. 난 귀여워. 내 약자 보면. 사랑스럽고. 그래서 난 그냥 약자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번에도 서울 올라갔는데 엄마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난 다 따라. 응 그래. 이렇게 애기처럼. 그럼 사랑받으니까 좋지. 근데 우리 아기는 분별심이 있어. 약자 마음은 수치스러운 거. 맞아요. 굴욕적인 거. 귀여운데. 애기하면 어우 우리 남편 귀엽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줘. 왜? 내 속에 약자를 너무 싫어해. 굴욕적이라고. 근데 어떤 약자를 싫어하느냐? 버림받으면 약자로 생각하거든?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 그 마음은, 약자 마음은 굴욕적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남편의 그 버림받은 아픔을 보면 약자 마음을 보는데 내 약자 마음 무시하듯이 막 무시가 나오고 수치가 나와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긴데. 자, 따라합니다. 버림받은 아픔이. 버림받은 아픔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버림받아서. 버림받아. 아프고. 아프고. 죽을 만큼 두렵고. 죽을 만큼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두려운 두려운 일을. 아기 마음. 아기 마음을. 사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사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아기 마음을. 아기 마음. 외면하고.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야, 너는 불쌍한 X를. 너 처음 왔을 때 기억나? 처음 왔을 때 내 기억나요. 한 10년이 됐을 거야. 이 아기가 미국에서 왔는데. 진짜 냉살기가 미움이. 그래서 처음에 딱 보자마자 느낀 게 버림받은 아기 마음이거든? 근데 버림받은 아기 마음을 얘기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기억나지 그치? 버림 안 받았다. 자기는 버림 안 받았다. 얼마나 공주처럼 컸는지 아냐고 막 이러는데 이 아기가 힘들겠구나. 대놓고 막 그 고집을 쓰는데 고집인 줄도 몰라. 진짜 철떡같이 믿어. 그냥 너무 아프니까 안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약자가 올라오면 네가 얼마나 버렸는지 알겠지. 밟아버렸어. 밟아버렸어. 정말 너 그때 너무 개미움이라 진짜 내가 내쫓고 싶었는데 안 내쫓았다. 왜? 너무 아픈 게 보여. 너무 얘가 여기서 내쫓고 끝나면 얘가 어디 가서 이 마음을 볼까. 그래도 지가 아픔을 오겠지. 근데 또 끈을 안 놓고 오네. 와서 또 물어보고 헤라TV도 들어와서 지가 막 해. 그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은 괴롭다고 하는데 나는 반가운 게 이제 열린 거다. 이제 열렸어. 그래서 내 버림받은 아픔이 이제 보는데 그게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가 봐. 네가 너를 못 보니까 본래 깨서 네 남편을 딱 갖다 줬어.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니까 막 괴로움이 올라오는 거야. 이 막 아픔과 두려움이. 그리고 약자는 수치스럽고 나쁘다고. 남편이 버림받은 아기가 니를 보면 엄마로 투자돼서 집착하겠지 그치? 근데 그거를 귀엽게 보지를 못하는 거야.
네가 꼴보기 싫어? 강제인 줄 알았더니 나한테 집착하고 애기처럼 굴어? 막 밟아버려. 잘난 척해요 아직도. 근데 그게 안 하고. 본인의 모습이잖아. 인정 안 하고 버림받은 거, 잘난 척하는 거. 그게 아 딱하다 이러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꼴보기 싫어 내 모습이라. 그치? 그걸 보면서 올라오는 수치랑 두려움이랑 괴로움을 이렇게 느껴주면 돼. 하나님하고 하듯이. 그치? 나는 이렇게 끄집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주지만 남편은 그걸 못해줄 뿐이지 네 모습 보여주잖아. 그걸 느껴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프고 불쌍한 사람 둘이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그 아픔이 잘난 척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너한테 잘... 야 너한테 잘난 척 안 하고 약자 보이면 버림받을까 봐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인 앞에서 잘난 척할 수밖에 없는 그 아기의 아픔 고집 네가 그걸 받아주면 남편도 우리 부인이 내 아픔을 이해해 준 걸 다 알아. 네 그 아기 아픔을 이해해 준 거야. 그러면 둘이 사랑이 채워져. 사랑은 그렇게 채워가는 거야. 나는 그걸 누구하고 채웠냐면 제자들이랑 채운 거예요. 제자들이 막 이해해달라고 막 내 앞에서 막 제자들 뭐 나 요번에도 휴가 갔더니 나 막 가리키고 막 나 지배하고 좋댄다 나 지배하고 그러면 난 다 지배 당해 막 이래 해주고 막 그러면서 사랑 받아주면 또 다 사랑을 줘 채워줘. 부부가 그래서 수행이 되는 거야. 알겠지 아가? 그거를 남편이 막 다 이해해주고 그걸 바라지 말고 아 저렇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랑받으려고 방법을 모르니까 저렇게 잘난 척 할 수밖에 없는 저 아기가 나구나. 그걸 느껴주고 이해해줘.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그냥 사실은 말로는 제가 그렇게는 말했거든요. 뭐 그게 아주 진짜 제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30년을 내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고 당신이 애썼다. 앞으로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고. 그거는 또 니도 수행의 우월이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남편한테 우월이를 쓰고 있잖아 지금. 솔직한 마음을 안 쓰고 있잖아.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상대 마음을 인정해 주라는 거. 무조건 사랑 쪽에서 그래 여보 이제 내가 의지했으니까 니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되게 무시가 올라온다고 했잖아. 그 무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써야 돼. 왜 가식더러?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쓰라고. 근데 무서워요. 네 그거 봐. 여러분이 있잖아 소통한다는 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거 아니야. 진실하게. 근데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하면 이 강도 조절도 된다고. 내 모습인 거 알고. 하지만 나한테 얘기해 주듯이 얘기해. 뼈 때리게. 왜 버림받은 거야? 두 가지도 그냥 그렇게도 한번 해서 싸우고 그랬는데 좀 나한테 진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마음을 내려주고 그랬더니 조금 현실 내려주고 하는 것도 가르치시는 놈이야. 그래요. 우월이가 하고 있잖아. 그러지 마. 인간 대 인간으로 해. 여러분은 수행자 애고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이게 입으로 뭐 아는 것 같다 남 가르치고 자기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너 수행자는 그렇지 않아.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거지. 요번에 휴가 갔던 여러분이 수행자 애고가 생겨서 이제 여기 와서 수행할 때 나를 스승으로 보고 제자 마음을 쓰잖아. 그치? 휴가 갔더니 어디 그래? 친구지 뭐. 나도 애기고 같이 막 노르니까 재밌지. 그냥 다이렉트로 써. 그냥. 그럼 지금 이제 2년째 놀고 있고 막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막 홈레스처럼 하고 있고 씻지도 않고 열 받아요. 열 받으면 그거 가만 내비둬. 아 좀 씻어. 더러워 죽겠어. 돈도 그러면 벌어가. 피해요. 피하지 마. 어디 피해. 이리 와. 이 영광탱이. 이렇게 해야지. 자꾸 버리는 거야. 수치 떨면서 죽고 싶어 남편이. 너무 근데 안 죽여주는 거야. 너는 또 두려워서 네 개미용으로 죽여. 그랬더니 도망가더라. 오라 그래. 버리고 못 도망갈 거야. 헤어지지 못할 거 아니야. 자꾸 피하면은 너는 불러. 알았어? 네 미움 다 써야 돼. 니도 네 미움 보는 두려움이 엄청나. 미움 가해자 알지?
미국에서 요번에 막개명이 왔는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똑같은 사람 될 거야. 데리고 왔는데 여기 와서 미움 써서 미국에 간대요 또. 아. 야, 너 데리고 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나보고 알려달래요. 안 알려주고 어쨌든 그래도 왔잖아. 그럼 여기 있는 동안은 우쭈쭈에서 해서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싸웠어요. 그래갖고 간대. 그 인간이 너 그 정도의 개미움이야. 그건 뭐냐면 미움을 쓸 때 안 쓸 때 구별이 못 하는 거야. 미움 질을 아는 거지. 미움을 진짜 쓸 때 저 때문에 간다고 한 거죠. 그렇지. 빨이라고 그래. 그 미움 질을 하지 않고 미움을 딱 썼을 때 네 미움이 세니까 한 큐에 죽이고 아닐 땐 사랑 주고 해야 되거든. 근데 꼴보기 싫어도 사랑 준다고 하면서 주는 놈이 하시는 놈이에. 그냥 수행자 에고가 참으면서 남편한테 우쭈쭈하고 뭘 달래고 내리고 그렇게 어디 있어. 똑같은 처지에 그냥 막 싸움박질하고 일반 부부처럼 하란 말이야. 그 네 미움이 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 정상적이냐고 지금. 무슨 홈리스 노숙자도 아니고 머리 기르고 어? 그거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야. 애기가 올라와서 엄마한테 골질 부리면서 자기 역할 안 하면서 나 사랑달라고 예쁜 것도 안 쓰고 미움 쓰면서 똑같아 너랑 미움이. 맞잖아. 사랑받으려면 남편으로서 사랑받으려면 돈 벌어오고 예쁜 짓 하고 부인한테 그치? 시킨 대로 잘 말 들어야 사랑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고집 부리면서 어떻게 사랑받아. 그렇잖아. 근데 너는 사랑 줘야 미움은 나쁘다는 게 있어 네가 분별심. 그러니까 미움을 쓰지를 못해. 미움 보면 너무 두려워. 수치당할까 봐. 너라고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미움을 제대로도 못 쓰고 조금 하다가 또 사랑 준다고 하고 뭘 어떻게 바꾸려고. 바꾸려는 놈을 내려놔. 아, 저 사람이 내 미움을 보여주지. 빡 싸우란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요번엔 잘했어. 그렇게 한번 부딪혀야 돼. 그 사람도 개미움이잖아.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간다고 하더니 어디 가? 안 가잖아. 지 미움 그렇게 부딪혀야 시원한 거야. 남편도 막 니 찌르면 화나서 너한테 덤빌 거라고. 그때 시원해지는 거야. 제발 좀 남편 덤빌 때까지 찔러서. 알겠어? 성질대로 살게 해야 돼. 남편도 미움을 너무 참아서 두렵다고 참아서 지금 막 이렇게 됐어. 그걸 죽여야지. 알겠습니까? 미움으로 가 있고 두려움으로 가 있는 거야. 둘 다 인정을 안 해. 미움 보는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해. 가해자 쓰고 나면 두려울 거야. 버림받을까 봐. 니도 올라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그치? 서로 올라와. 그치? 그게 안 올라올 때까지 미움 써야지. 한 번 올라왔어. 한 번으로 안 돼. 계속해서 남편이 네 말 들어야 돼. 어디?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예쁘게 사랑달라고 해야지. 그렇잖아. 그거 죽고 싶어서 자꾸 그러는 거야. 고집 부리고. 확 죽여. 알겠지? 그리고 남편이 올라온 게 우리 아기 아들 중에 자폐아가 있다고 그랬나? 걔가 좋아져. 남편 죽이면. 미움, 걔가 미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 둘이 박 터져갖고 미움을 남편이 막 쓰게 되잖아? 걔 좋아져. 뭐 처 맞으면 어떡해요? 누구? 저요. 처 맞으면 119에 실려가는 거지. 그러고서 사람 쳤다고 난리난리 치는 거지. 잘 됐어. 그러면 이제 남편 꼼짝 못하지 더. 아, 제가 막 욕을 했더니 커피를 다 뿌리더라고. 너도... 그래서 아유, 땡큐 그랬어요. 때린 거보단 낫다. 너도 뿌려 그럼. 대박 싸워요. 아, 나는 막 쌍욕을 날렸거든. 하여튼 개미움으로 풀어야 돼. 그 미움을 인정 안 해서 애가 그 지경이 된 거야. 자폐아가 된 거야. 알겠어? 엄청난 미움이 있어 네 속에. 그걸 못 써갖고 엄마도 참고 그 위에 할머니부터 참았어. 여기서 많이 풀었나 미움은? 네. 니도 세네. 소리 지르면서 쌍욕 날리면서 해봐. 그리고 두려움 다 올라와야 돼. 그 다음에 그 칼에 갈아서 남편하고 써. 알겠지? 네. 그거 둘이 쓰고 시원하게 인정되고 그럼 남편 기분 좋게 회사 나가고 그래. 일도 구할 거야. 그 미움을 두렵다고 하면서 그거 안 보려고 참고 있는 거거든. 개미움이 있어.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부인 뜻대로 하나도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 절대 안 해주고 싶어. 머리 기르고 싫어하는 것만 하잖아 지금. 개미움이야. 안 씻고. 안 씻고. 뭐 회사 가서 돈 안 벌고 요지랄 하잖아. 아주 미움 보는 두려움을 인정 안 해서 미움 자체가 된 거야. 그치? 오지게 청산하고 와야 돼. 그리고서 결과는 헤라TV 가면 이제 네가 여기 못 오니까 헤라TV 어떻게 싸우고 남편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코치를 할게. 에이. 그리고서 만약에 때리잖아 쓰러져 그냥. 기절해버려. 알겠지? 그래갖고 요거를 아주 두려움을 다 올려서 청산해야 돼.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어봐. 알겠어? 네. 작당을 해갖고 죽여야 돼. 감사합니다. 저희.